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박자 이상의 음에 비브라토를 연출하는 방법 중 노말톤에 이어 음폭 좁은 비브라토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비브라토의 기초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에 한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브라토의 기초 연습은 위에 링크한 색소폰 송마스터 채널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비브라토의 기초적인 설명과 연습 방법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색소폰 TV 나고수에서는 비브라토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복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비브라토의 다양한 연출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는 보통 두 박자 이상의 음에 사용함으로써 소리의 울림을 더해 노래의 맛을 더욱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색소폰 자체의 자연적인 리버브 효과를 내는 테크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영상에 G메이저 스케일로 노말톤과 비브라토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고 노래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는 아래 치아를 내려주는 발음 요, 다시 올려주는 발음 우, 내려주는 발음 요, 올려주는 발음 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요, 요, 요 이렇게 아래 치아를 움직여서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첫 연습은 넥이랑 마우스피스만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시고 하나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잘 되셨다면 하나의 파장을 상하 좌우로 1등분해서 두 개의 파장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개의 파장이 안정이 되시면 세 개, 네 개로 이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요, 요 라면 두 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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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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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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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연습이 되겠습니다. 노말톤을 두 박자 하시다가 뒤에 네 박자를 비브라토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연습입니다. 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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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 줄 텐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 사용이 되냐면, 세 박자 이상의 음에 노말톤을 두 박자 불다가 한 박자 비브라토. 혹은 노말톤을 비브라토 없는 소리를 한 박자 불다가 두 박자 비브라토 혹은 한 박자 반을 불다가 그 남은 박자를 비브라토 이런 형태로 연출이 됩니다. 세 박자 이상의 음에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박자 물론 그 이상으로 쭉 가셔도 되겠는데요. 이 노말톤을 얼마 정도를 끌다가 비브라토를 하는 건 박자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박자는 두 박자 노말톤, 나머지 네 박자 비브라토 이렇게 연결해서 G메이저 스케일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멀톤과 비브라토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곡에 적용하실 때 지금까지 그냥 비브라토를 한 부분에 노멀톤과 비브라토를 연결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